저 원래 한국에서 맥주 진짜 잘 안 먹는데 일본에 오면은 좀 먹어요. 식사할 때 한 잔 먹고 시작하는 게 여기 문화잖아요. 한번 맡아보실래요? 그 잔치국수 국물 한 몇 방울 떨어진 우리 포장마차 술 먹다가 소주잔에 오뎅탕 국물 떨어진 거 먹는 그런 느낌. 이거를 떠서 돌에 뿌리면 건강 뭐 꼭 다 합니다. 적당히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오늘은 제가 교원 투어 여행이지와 마치야마 미식 투어 상품을 같이 개발하기로 해서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마치야마는 사실 처음 가보게 돼서 기대되는 바가 많고 열심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저 혼자 촬영을 하고 저 혼자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했었는데 지금 뭐 촬영하시는 분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예, 아무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교원 투어 여행이지와 미식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해 마쓰야마로 갑니다. 마쓰야마는 시코쿠 에이메현에 위치한 일본의 소도시로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제주항공이 단독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1시간 20분 만에 마쓰야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소도시라 그런지 공항은 아담한 편이었습니다. 도착 후 인포데스크에 방문하시면 에이메현에서 제공하는 한국인 여행객 대상 마쓰야마 주요 관광지 무료 쿠폰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을 해서 도착을 했고 저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무료 셔틀버스 제공이 되거든요. 아. 쿠폰 받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 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향하게 된 첫 번째 목적지는 도고 온천이었습니다. 마쓰야마 공항에서 도고 온천까지는 약 40분 정도 걸리는데 한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무료 셔틀을 통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욕한의 매력은 다다미방이죠. 밤이 되면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식사도 방으로 차려주기도 하죠. 저는 료칸의 이런 서비스가 너무 좋습니다. 저녁 식사까지 시간이 남아서 인력거를 타고 도고온천 주변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력거를 타본 적이 없어서 신기하기도 했지만 도고온천 주변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도고온천은 일본의 대문호 나츠메 소세키의 소설 도련님을 집필하면서 지냈던 곳입니다. 그래서 도고온천은 모든 것이 보짱으로 통합니다. 도고온천 역 앞엔 도고온천을 상징하는 보짱 열차와 시계탑이 있습니다. 시계탑은 매 30분 정각마다 소설 보짱 내용을 배경으로 공연이 펼쳐집니다. 밤에는 조명이 있어서 더 멋지더군요. 보짱 열차는 일요일만 운영해서 탑승은 하지 못하고 눈으로만 담아왔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것들 구경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비싼 걸 떠나서 그냥 한두 개씩 사고 이 거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일단 Left side building is Dogo Onsen Honkan. Can you see Shirasagi? 아... Side, big Shirasagi.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Two big Shirasagi. 아, 오케이, 오케이. Building name is Asukano. Asukano no Yu? 아, Asukano. Tomorrow we visit. Right building is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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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에서 물 예, 예, 물 나오는 water on the rock you can fortune money health yes you're hot thank you that's right okay 제가 꼭 하겠습니다 제가 예. 어디가나 꼭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거 뭐 근데 제가 다 해봤는데 적당히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예.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진짜 많이 해봤는데. 저 원래 한국에서 맥주 진짜 잘 안 먹는데 일본에 오면은 좀 먹어요. 식사할 때 한 잔 먹고 시작하는 게 여기 문화잖아요. 이게 유튜브 하면서 제가 약간 와인 유튜브처럼 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소주 제일 많이 먹게 되고 당연히 와인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정도 먹고 먹는 건 소주를 어쩔 수 없이 제일 자주 먹어요.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먹다 보면 뭐 소주 먹게 되니까 맥주는 진짜 잘 안 먹는데 일본에 오면 뭐 저도 그게 약간 습관처럼 한 잔씩 먹는 것 같아요. 인력거 투어가 끝나고 눈여겨봐두었던 가게를 들러 이치로쿠 타르트를 구매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체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아무래도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신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요 유자가 들어간 카스테라, 약간 단팥 같은 게 들어간 마스야마의 시그니처 디저트 몇 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거 건배라도. 건배.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카스테라 그런 느낌인 줄 알았더니 밀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약간 서양식 과자하고 약간 뭐 일본 그거랑 좀 섞인 느낌? 딴 데랑 좀 막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냥. 맥주? 그냥 뭐 똑같죠. 맥주는 뭐 더운데 먹으니까 좋지 뭐 똑같죠. 1일차 모든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마스야마에서의 첫 번째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토리이즈미라는 곳으로 구글 평점 4.3 정도 되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야키토리 집들은 구이용 닭이 아니고 다 백숙 탕용 닭을 쓰기도 하고 또 토종닭이라고 해도 품종을 몰라요. 우리나라 토종닭은 그냥 그러니까 토종닭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토종닭이 아니고 사실 노계인 경우가 많아요. 뭔가 불명확해요. 네, 다. 자, 입에 닭 요리가 뭐가 나왔냐면 닭으로 만든 교자하고 거봉으로 만든 식초 음료입니다. 자, 교자. 탄수화물이다.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거 어디서 사줬어요? 아니, 이거 뭐 식초 느낌 많이 안 나는데 왜요? 왜? 좋은데. 돼지고기 같이 보이지만 닭고기로 만든 훈제에서 만든 뭐 베이컨 같은 느낌의 고기입니다. 요리 수준도 괜찮은 것 같고 재료도 좋은 것 같고 야끼도리도 잘 굽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곳인 것 같습니다. 닭이라고. 다음에 나온 건 닭 모래주머니입니다. 야키토리 집의 실력을 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재료는 어디서 보냐면 이제 내장 같은 걸 시켜요. 하트, 심장. 레바, 간. 굽는 솜씨를 보는 건 뭐 카와라든지 껍질이라든지 뭐 봄보츠라든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뽀득뽀득하고 네, 신선도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닭똥집은 우리나라에서도 회로 먹어요. 여기 이 부위는 맞아요 맞아요. 네네. 제가 저쪽을 보니까 리스트가 야 이게 뭐 좋네요. 마스미 마스미데스 카라구치 소데스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한 잔 나오겠어요? 안 제가 보기에 것 같은데? 예, 풀로 차오면 안 나와요. 안주 나오기 전에 홀짝하고 홀짝하다 보면 그냥 다 먹어요. 아, 카라구치 드라이하네. 예. 닭의 허벅지 살을 이렇게 다져가지고 빠떼처럼 만들어서 지금 바게트 위에 올렸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저는 늘 얘기하는데 스시 격차 많이 줄었어요. 일본 요리 많이 줄었어요. 재료가 좀 다르지만 한국에서도 많이 있지만 격차가 제일 심한 게 전 야키도리라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달라요. 한국에 이 수준 없어요. 병에 그 주연다이는 그림이나 이런 걸 안 그리는데 요거는 그렸다. 여름용 주연다이다. 네. 1300엔에 먹을 수 있다. 한국은 없기도 하고 하지만 주연다이 비싸요. 진짜. 저거는 출시기 애들 무조건 저거 만회 안 해요. 근데 누구든 저거 사려면은 한 50만원 줘야 돼요. 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파는 좀 넣어주고 그리고 마무리로 같이 먹을 호지차를 같이 줬어요. 네. 오. 맛있어 맛있어. 아 이게. 맛있습니다. 맛있게 너무 좋아요. 단무지도 넣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따로 먹으려고 하다가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흥미가 좋죠. 흥미가 좋죠. 흥미가 좋죠. 흥미가 좋죠. 너무 예민해지죠. 필요 없고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자. 오늘 답사 첫날이라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강행군을 펼쳤는데요. 그래도 온천에 왔으니까 깨끗하게 씻고 피로를 풀고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유럽에 가면 날씨는 더워도 그늘 가면 시원한데 여기는 어쨌든 습하니까 아침에 벌써 이러면 어떡하냐. 지금 여기 온천은 저희가 그 받았던 쿠폰에 보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거든요. 아. 타올이랑 예, 예, 이거 예. 직접 가져오셔야 돼요. 이거는 만든 지 6년인가 밖에 안 됐다고 신관. 얘기하는데. 네, 맞아. 신관. 저 지금. 도고 온천의 신관인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네. 저거 어제 뭐 했잖아요. 이런 것도 해야지 또. 이거를 떠서 돌에 뿌리면 예, 뭐 건강 뭐 돈 뭐 이런 거 꼭 다 합니다. 어쨌든 되게 작은 관광지인데 온천이 있고 여기서 만드는 맥주하고 사케 등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이제 작은 마을들이 어떻게 보면 관광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예, 보여준다고 할까? 약간 단맛이 있는 네. 그다음에 순미주 그러니까 준마이슈. 준마이슈는 히라오 아기입니다. 좀 더 이제 술 맛이나 그런 도수 같은 게 딱 술꾼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이게 여기서 한 6,000엔 정도 하는 술인데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사케인 뭐 구보다 만주라든지 오토코야마 뭐 그거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비싼 술인 것 같은데 뭐 그 정도의 품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품질은 상당히 좋다. 25도. 오! 향 한번 맡아보실래요? 네. 잔치국수 국물 한 몇 방울 떨어진 우리 호당마차에서 술 먹다가 소주잔에 이렇게 오뎅탕 국물 떨어진 거 먹는 그런 느낌. 진짜 맛도 멸치맛이 나나요? 오 근데 진짜 처음 먹어보는 거야. 와 이거 재밌다.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 진짜. 와 이거 멸치를 넣어서 만든 옛날에 네. 2000 10년, 9년 이럴 때는 여행 블로거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가 2007년인가 여행을 4번 갔다 오고 이렇게 많이 다니다니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전통 과자 같은 유과 같은 건데 안에 귤 같은 게 들어있어요. 어제 먹은 그 과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 귤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해서 이것저것 만든 것 같습니다. 진짜 혼자 한 봉지 다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설마 진짜 있어? 아 진짜 있어? 와 진짜 있네. 똑같아. 농담으로 제주도에는 진짜 귤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 귤 뭐 이런 걸로 만든 맥주가 있겠어 했는데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진짜 있네요. 말을 꺼냈으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귤 맛이 느껴지세요? 그 귤 맛이 되게 센 게 아니고 IPA나 뭐 아~ 에일 먹듯이 그런 오렌지 플레이버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둔감한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맛? 네, 저희가 마츠야마 시내에 있는 우동집에 왔습니다. 홋카이도라고 하는 아케이드 같은데 근처에 유명한 냄비 우동집이 두 개가 있는데 현지인들에게 또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가게로 왔습니다. 아사히 비루 데스? 네. 첫 번째는 유부 초밥 시켰습니다. 유부 초밥은 일본 말로 이나리 스시. 이나리 스시입니다. 비리도 가고 있잖아요. 와, 나 이제 안타깝습니다. 술이 깨면 안 되는데 술이 깨면 다시 예,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유부초밥 일본에서 처음 먹고 약간 충격받은 게 한국에도 유부초밥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정도로 유부 맛이 진하고 아~ 한국에는 안 그러니까 맞아요. 사이즈가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유부초밥은 어쨌든 유부가 다 하는 거니까 유부? 자, 냄비 우동이 나왔습니다. 클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되게 아담하고 생각보다 안에는 예, 꽉 차 있어요. 유부 좀 있고 예, 소고기 그 다음에 아마 계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아 국물에서 멸치 같은 거 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잔치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냄비 예쁜데요? 이거 하고 싶은 냄비인데 라면 김만이랑 이거 너무 예쁜 네.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전형적인 일본 국물보다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요. 개인적으로 안 달아서 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먹으면서 제가 술이 깨고 있다 그럼 안 돼. 약간 알딸딸한 상태로 계속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날 마지막 일정으로 시모나다라는 역에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정동진 같은 곳인데 해가 지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인, 중국인 등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라서 그런지 한국인은 저희밖에 없어서 조금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마쓰야마 시내에서 기차를 1시간 정도 타고 노을을 보기 위해서 시모나다 역에 왔습니다. 저는 되게 한적하고 작은 역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전부 다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에 딱 비치 테이블이나 이게 편의점 테이블에 맥주 딱 놓고 과메같이 노가리나 먹태 딱 팔면 맥주 한 캔 10만 원 먹을 것 같은데. 아우 지금 어딜 봐도 눈이 부셔서. 근데 사실 바다에 저렇게 그냥 해가 지는 건 평범한 거잖아요. 요게 있어서 특별한 거지 사실. 되게 사람들이 제가 ESTJ라고 그러면 감수성이 없다고 얘기들 하시는데 마쓰야마 시내에서 15분 안쪽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이 있다. 오네? 옵니다. 옵니다. 노을 지는 거 보러 와서 1시간 넘게 기다려서 왔더니 배가 무지하게 고픕니다. 이제 저녁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밀이야와 교원 투어 여행이지가 함께하는 마쓰야마 투어 답사 여행 브이로그 1편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대중적인 음식 위주로 먹어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특별한 음식들이 소개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